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인데요. 과연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한번 살펴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새해 첫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요. 첫 번째 종목은 SM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인성정보, 세 번째 대원미디어, 그리고 마지막 나스미디어를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은 뭐 코스닥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갖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SM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뭐 종합엔터테인먼트사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지금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좀 연초에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좀 경향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2023년부터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2022년부터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좀 더 규모가 좀 커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지금 중국의 이슈에 있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엔터사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한 좀 매도세가 연말에 나왔다라면 1월 달에는 좀 시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안에 의해서 상당히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런 점에서는 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SNS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인성 정보 주식을 장내에서 15만 주를 좀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20%까지 늘려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테니까요. 인성정보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